반갑습니다. 부산에도 벚꽃이 지천인데 울산에도 역시 벚꽃이. 울산에는 벚꽃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가요? 벚꽃 명소 이러면 어디를 갑니까? 대형교회. 아, 그러시구나. 아, 대형교회. 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제가 우리 스리랑카 우리 그 아시안마트에 가서 스리랑카 과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스리랑카 과자를 예, 획득할 수 있도록. 자, 제가 몇 가지 퀴즈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시대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예, 가지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또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런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 늘 잘 경청해 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예,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너무 또 저도 예, 또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역에 대한 예, 함께 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좀 저도 행복했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아, 첫 시간은 우리가 이주민 선교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책인데, 그 이제 하드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주,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의 나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주,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의 복음을 이루셨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첫 시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에서의 어떤 체류 상황들, 또 한국에서의 생활들, 주로 이제 제조업체, 또 이제 농축산업와 같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 에서의 생활들, 그래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 또 그들의 필요들, 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가 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는 우리가 사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주 결혼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온 이주 결혼 여성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 있으면서 F6라는 비자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국적을 따기까지 그 과정을 밟아가는가, 그 과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도움들을 주게 되고 역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언어로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우리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더더욱 뭐 10년 전, 20년 전과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개인주의적인 사회, 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들 맺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한국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총동원 전도 주일이다, 뭐 전도 대잔치 할 때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모십니까? VIP, 그죠? VIP 대접. 한 달 전에는 만나서 커피를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관계를 맺어라. 좋은 관계, 그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야 그분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제가 그 이제 세 번째 문화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또 우리가 문화적인 간격, 그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단일 민족, 단일 문화주의에 서 있는가, 또는 우리가 다문화주의에 서 있는가, 아니면 또 상호 문화주의에 서 있는가,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여성들이 단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배타적이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펴 제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여성들을 전도할 때 VIP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마치 물건처럼 대접한다. 그 사람들을 그냥 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너 돈 벌러 왔으니까, 가난한 나라에 왔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게 제일 좋아. 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너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너희 나라 건 이제 다 버려야 해. 다 버려야 해.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너희들 종교, 불교, 이슬람교는 악마야.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 닫힌다? 닫혀요, 닫혀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6주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데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국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네, 우리가 그분들 무시하는 눈치라도 보이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말도 안 쓰려고 그러겠죠. 얼마나 조심합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와 똑같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와 똑같이 그분들의 타문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결혼 이주성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해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다 다르다 해도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건처럼,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앙이 좋아요. 그 권사님 며느리에게 야 가자,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차에 타 해서 교회를 들어가서 앉히는, 신앙 좋은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 이제 일주일 내라고 자고 있는데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차에 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서 앉아. 그 한 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은 행복해요. 드디어 외국인 근로자, 우리 결혼 며느리를 드디어 내가 기도하던 대로 주님의 성전에 모셔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결혼 이주여성과 근로자들의 마음은, 조금 제가 심하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이라는 지옥.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설교하는 뭔지 몰라. 가면 보니까 옆에서 일어나, 그냥 따라 일어나. 눈 감으려서 그냥 옆에서
시어머니가 옆구리 콕 찌르니까 눈 까마가지. 그죠? 그거는 너무 몰인격적이에요. 너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항상 인격적으로. 그렇죠? 저도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내가 날 사랑해줘야 나도 행복하죠.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사랑해줘야 그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죠? 내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랑,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 고개를 그래도 끄덕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책자긴 하지만, 여러분, 자꾸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시고, 익히시고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제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는 내내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늘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저 뒤에 제가 여러분들 그 방명록에서 뒀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제가 기도 편지 나눠드리는데 혹시 받으시면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기도 편지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편지를 저희가 세 달에 한 번씩 예, 늘 보내드려요. 그래서 혹시 그걸 받기를 원하시면 저 뒤에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이메일이면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도 제가 한 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메일이 없어 하시는 우리 연세 되신 권사님들은 이메일 사용 주소 적어주세요. 저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우편으로. 네, 우편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위해서 보시고 또 이거 이렇게 또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죠? 네,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받으시고 아 그렇지 이주민 성경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가피 이주민 성경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계속 이제 와 있는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주민들 위해서 여러분들 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악하니라. 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깨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 말씀 중에 5장 16절이 들어있습니다. 영어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읽으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Making. 참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회를 해라는 거 make opportunity 이렇게 기회를 잡아라 make 이렇게 갈로치고 make 쓰라 그래서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이게 하나의 나오는데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영어성 기회를 잡아라 그래요.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외국인 이주민이 온 것은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한국에 온 이주민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하나님의 땡땡이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선물이라고? 아니 난 그 이야기를 한 거 안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놀라운 선물 외국인 이주민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아 선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네 그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주신 제가 선물 잘 받아가지고요 그 선물 잘 사용했습니다. 선물 잘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을 제가 잘 대접하고 주님 알 수 있도록 제가 잘 주님 주신 선물 제가 정말 잘 아끼고 돌보고 잘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게 준 선물들 제가 잘 아끼거든요. 많아주면 그저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하나님 주신 선물
모른 척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기회를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선교학 책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시대? 로마 시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슬람과 이제 암흑 시대. 이슬람이 이제 생겨나 가지고 유럽까지 점령하고 그냥 위세를 떨치던 때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교회는 조금 힘들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해안 시대 때부터 이걸 이제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지로 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누굽니까? 혹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분을 아십니까? 아, 여기 안 적혀져 있나? 적혀져 있네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요. 선교의 아버지. 예,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아십시오. 예,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러요, 윌리엄 캐리. 그래서 이분이 처음 간 데가 어디냐 하면 인도예요. 인도. 세람포, 세람포라고 부르는 벵갈지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근대적인 선교의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가서 총력을 기울였던 데가 어디라고요? 어디? 인도예요, 인도.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신 분? 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구나. 저는 인도에서 한 1년간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그 OM 선교할 때 인도에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는 참 너무 재밌어요. 군사님 인도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두바이 다녀오신, 인도도 좀만 가십시오. 여행도 젊을 때 다녀야 재밌어요, 그죠? 옛날 노래 그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걱정이 돼.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나 가슴 떨리면 어쩌지? 지난 작년에는 제가 그 대만에 그 갈 일이 갔는데 비행기 내리고 머리가 하루 종일 어지러운 거야. 그래 내가, 가는 여행도 젊어서 하는 거지, 나이 들면 이거 어렵구나. 여러분 빨리 가십시오. 아이 뭐 그래요. 그 필리핀 친구들, 우리 한국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뭘 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뭐 하노? 일만 하나? 일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모사님? 좀 즐겨야죠. 나는 참 그 말 맞다 생각해요. 난 많이 배워요, 그 친구들한테. 그죠? 근로자들 보면 참 많이 배운다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무시하고, 무시할 게 아니고, 얍잡아 볼 게 아니에요. 어당팔이란 말 압니까? 어당팔. 아, 제가 나이가 좀, 어수룩해도 당수가 팔단이다. 그런 말씀, 어당팔이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팔단이야. 당수 알죠? 외국인 친구들이 어수룩해 보여도요, 걔들이 당수가 팔단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어요. 까불면 안 돼.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그런 유전 앞에서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다 그 친구들 고단수예요, 고단수. 다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참. 여하튼 다녀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참 보자. 한국은요,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100년 이상 빨리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네. 태국? 말도 하지 마세요. 아도나이름 저더슨. 그냥 선교의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요. 사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는 우리는 아펜젤로 그러지만 사실상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은 잽도 안 돼요. 그런데도 보세요. 태국, 인도, 지금 복음화율이 얼마예요? 일본. 그런데 한국은요,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따라합시다. 불쌍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신 거라. 여러분 우리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세계선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절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셨어요. 인도 지역의 윌리엄 캐리 그 사람 성경 번역 천재 천재들이 천재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우리가 뭐 자랑하죠. 뭐 그죠. 원산 회계 운동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무한정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교회가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자체도 이게 완전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우리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어.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자, 은혜입니다. 은혜.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참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은혜. 너무 진짜 이거는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너무 은혜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이거를 자꾸 표준 삼아가지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표준대로 자꾸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지. 이건 내가 보기에 특별한 거. 한국 교회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그야말로 진짜 extraordinary. 아, 영감 씁시다. extraordinary. 아, exceptional한 거. exceptional.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없어요. 진짜 손에 꼽을 만해. 손에 다섯 손 세 손가락에 꼽. 이걸 가지고 자꾸 표준 삼아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외국 미국 영국 구라파 선교사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한국 선교사들이 자꾸 부딪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외국인 이주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너무 우리 중심에 그죠?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대할 때 일방통행식의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라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라 그래요? 그 친구들이 자꾸 목사님 왜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라 그래요? 우리를 그 말씀에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가 그 한 문장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당연하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 돼야지. 부딪히는 거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 교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다 종교성,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까. 자, 해안 시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인도 내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갔는데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내지 시대가 생깁니다. 내지 시대. 자, 그러니까요. 윌리엄 캐리가 이 처음에 이렇게 깃발을 들고 해외로 나가 선교해야 돼 하던 때는 주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던데요. 배를 타고 가니까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한 겁니까? 예. 해안 시대. 해안을 따라서 선교해서 주로 해안. 예. 그래서 그 인도도 바로 그 세람포 그 벵갈지가 바로 그 바닷가 옆에 바닷가 옆에. 그리고 중국에 가더라도 다 이 바닷가 상하이 같은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나이가 해성과 같이 등장하여 아니다 우리가 해안선에만 머물 수 없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창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허더슨 테일러.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주로 이 해안선을 따라 자기 그 안에다가 본부를 만들었어요. 본부를. 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세란포우 안에 선교 기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인도에 있어도 영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국 사람처럼 살은 거야. 그 인도 사람들을 거기에 하인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살아라? 영국식대로 살아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해안선 시대 이때는 전혀 그 사람들과 어떤 섞이질 않았어. 섞이질 않고 다 거기 가서 그냥 해안 지역의 한 도시에 가서 선교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거기에서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못해 저 사람을 어울렸다가 죽으면 어떡해? 병에 걸리면 어떡해? 그 사람들 음식같이 먹다가 풍토병에 걸리면 어떡해? 자연의 어떤 그런 어려움에 사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돼.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같이 먹어야 돼. 그 사람도 옷도 같이.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찍은 사진에 보면 그 중국인들 그 이 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조금 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용감하게 중국 옷을 딱 입고 들어가기 시작해. 저 깊숙이 내지로.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공감한 분들이 이제 만든 선교회가 내지 선교회입니다. 예. 중국 내지 선교 CIM. 수단 일랜드 미션, 수단 일랜드, 차이나 일랜드 미션, 아프리카 일랜드 미션, 인랜드, 내지로 들어가자, 내지로 해서 만든 게 이제 내지 시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종족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나가서 대표적인 사람이 도널드 맥가버리라는 사람하고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분인데 두 분 다 선교사예요. 도널드 맥가버리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고요. 카메룬 타운젠트는 남미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자기가 한 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게 다 인도인 줄 알았는데 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 동네 가보니까 그 사람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다 다른 거야. 한 나라 안에 여러 나라의 다른 여러 다른 종족의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카메룬 타운젠트도 역시 동남아 이 남미 지역에 사역하면서 바로 옆 지역에 한 나라 안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종족. 이걸 종족, 족속, 에스닉 그룹. 여러분 나라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나라. 나라는 country 뭐 그렇기도 하고 또 N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 nation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nation country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보니까 여러 다른 종족, 여러 다른 언어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는 거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ethnic group이다. ethnic group이다. 예.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종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종족이 있구나.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종족 개념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은 그냥 한민족이야. 별 언어도 좀 뭐 제주도 방언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저 북쪽에 있는 방언들이 좀 다르긴 달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충 문맥은 좀 알 수가 있어. 그죠? 예.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조금 다르긴 해도 그래도 대부분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동질성. 근데 여러분 저 태국이나 여러분 한번 그 국가들 연구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한 국가 안에 종족이 있고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 문화도 완전히 달라. 그런 것들. 그래서 종족. 그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에 너희는 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성경에 족속이래. 족속. 이는 모든 every tribes, every ethnic group, 모든 종족들, 모든 족속들,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참 나라에 대해서도 참 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나라는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지도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종족 이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종족 개념으로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나라 개념으로 이 미국, 영국, 소련 얘들이 그냥 장난쳤어요. 그냥 자를 대고 쫙쫙 끊어버렸어. 바둑판 모양으로. 예. 참 이 보면 세계 경제 어떤 세계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질서에 의해서 이 참 훼손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참 많아요. 그건 뭐 사실 그는 저기 우리가 가까이 보면 버마 그 어느 종족이에요? 미얀마에 또 어느 종족이에요? 종족 분쟁이 나서 막 다 죽이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다 그런 이유예요. 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도 기억해야 되지만 뭐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 종족 따라합시다. 종족, 족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족과 족속. 그래서 우리 그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 중에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 보면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요. 자바 종족 애들 따로 만나고 술라웨시 친구들 따로 만나고 뭐 이렇게 수마트라 친구들 따로 만나고 따로 만나요, 다 따로 자기들. 캄보디아 친구들도 자기들 그 이슬람 친구들이 또 있어요, 캄보디아 안에도. 그래서 자기들도. 그래서 이 종족 시대를 그래서 이제 이 종족 시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선교의 개념이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1990년대 한참 이야기하던 게 미전도 종족 선교하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하자. 전도된 종족이 아니라 어디로? 미전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자, 6번. 자, 6번은 이주 시대입니다. 이주 시대.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남아프리카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로잔 선교 대회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 이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제 금년에도 우리 이 로잔 선교대가 서울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키워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주민 선교, 이주 선교. 자, 이주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미전도 종족은 이걸 좀 우리한테 더 친숙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미전도 종족의 선교 개념,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창하고 가장 우리에게 알린 분은 랄프 윈터라는 분이에요. 랄프 윈터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74년도로 스위스 로잔의 보험주의 세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미전도 종족이 뭐냐? 자 여러분 거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 개 시작. 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2에서 5% 이하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이다. 예, 그러니까 종족이란 게 뭐냐? 종족은 최소한 만 명 이상, 인구수가 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에서 5%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 믿을 종족인 게 아니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self-vitalan, 자생력이 있는 자생력이 있는 기독교 복음 집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하면 그게 아직까지 번역된 성경, 번역된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 17,000여 종족 가운데 6,5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 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학자들, 특별히 어떤 리서치하는 선교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종족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17,000여 종족, 어떤 학자들은 24,000여 종족 좀 달라요. 예, 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17,000여 종족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동의가 돼서 하는데 그 중에 아예 또 한 6,5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제가 있던 저는 부산의 신평로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는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주노 종족 입양. 참 개념은 좋아요. Adoption, the unreached people group. 미주노 종족을 우리 대형교회가 아직 6,500여 종족 중에 아직 복음 미주노 종족 한 종족을 마치 내 자녀처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중복돼도 상관없어. 하나의 미주노 종족들을 입양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6,500여 미주노 종족을 다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얼마나 멋진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은 뭐 우리가 그 이혜령 씨가 그러냐 덜찍은 성도 있고 냄비건 성도 있어서 확 남들이 한번 확 따라갔다가 나중에 그냥 싹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런데 진짜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입양. 여전히 그래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완성을 위한 핵심 집단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혹시 자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제서야 끝이 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예수님 언제 뵙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그 누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보는 여러분 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그래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뭐 우리 교회가 더 또 커지는 거, 우리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늘 날아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가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 끝이 되면 세상이 끝이 되면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는 우리가 어느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런. 그래요. 그래서 우리 10-40 윈도우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10-40 윈도우 그렇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 10-40 윈도우 지금 뭘 말합니까? 위도 10도에서 40도. 그리고 저걸 딱 그리보는 거면 창문처럼 생겼다. 그래서 10-40 윈도우. 우리나라는 어디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심부는 38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안에 저 포함되는 거라. 그래서 10-40 윈도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유주생들이 다 어디서 와요? 바로 지금 10-40 윈도우. 미주노 종족 다 같이 힘들다. 자, 그래서 미주노 종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죠. 특징. 미주노 종족의 특징.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애니미즘의 발상지 및 중심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에 갔다 한번 온 이야기 드렸죠. 내가 진짜 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스리랑카에 캔디라고요. 캔디가 수도인가? 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절이요. 우리나라 절. 아이고야 우리나라 절은 그 절에 비하면 10분 1도 안 돼요. 얼마나 그 혹시 스리랑카에 있는 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나요? 아이고 안 가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거기에 10시에 문을 여는데요. 그 이제 뭐 오픈런 한다 그러죠. 오픈런. 백화점에 뭐 신상 나오고 오픈런. 거기는 자기들이요. 그 시주한다 그럽니까? 그거를 날마다 막 들고 있더라고요. 문이 열자마자 뛰어가는 거. 자기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그 10시부터 제가 거의 한 관광을 하고 나왔는데 한 2시간 내내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갈고리를 갖고 끌고 삽을 갖고 쓸어 담고 있더라. 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가보세요. 진짜라니까. 얼마나 그 발상지예요, 발상지.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도 태국 그렇죠. 네. 불교의 중심지.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뭐
그렇다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주생들을 그, 응? 그 친구들의 피에는 불교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친구들의 뼈는 이슬람의 뼈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 그 부활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보니까 이제 그 혹시 제가 그거 보여드렸나요? 그 비전 출입 앱 소개드렸나요? 혹시 비전 출입 앱 아십니까? 아, 모르시구나. 비전 출입 앱이라고요? 아, 이건 정말. 그다음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비전 출입 앱을 이제 친구들이 다 보여주세요. 비전 출입 앱이 뭐냐면, 아,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요, 비전 출입 앱이 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어디 갔어? 비전 출입 앱. 비전 출입, 비전 출입, 비전 출입 여기 있네요. 비전 출입. 자, 여러분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핸드폰에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비전 트립 하세요. 자, 그럼 여기 캄보디아 복음 제시. 사용자 국가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우리 한글 교실 선생님들 수업하시고 또는 바시마에서 이것과 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 거 보여드렸죠? 제가 다른 나라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게 다 나라들 다 들어가 이게 한 이게 대구에 있는 동일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이걸 만드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몽골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몽골 거. 이게 몽골입니다. 이건 단기 선교 나갈 때도 짱.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저기 입실에 가서 여러분 만나잖아요. 만나서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서 한 들어볼래요 하고 틀어놓으면 자기 나라 말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친구들이 그냥 순간에 확 집중을 해요. 비전 트립 앱입니다. 비전 트립. 근데 이걸 이제 이슬람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그때부터 논쟁이 좀 시작됩니다. 예, 이슬람 친구들은 상당히 자기들 그 이슬람 또 이렇게 예, 딱 덤벼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롭게 예, 잘 사용하십시오. 지금 잘 사용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이걸 했더니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예, 목사님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알았죠. 저도 어당팔 아닙니까? 제가 수르개베다 당수가 팔다는데 저 예수 믿는데 해도 내가 꼬지 안 믿습니다. 예, 예수 믿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럼 부처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처님도 믿습니다. 예, 제 스리랑카 친구 이야기해 드렸죠. 예, 차 안에다가 예,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부처 상 딱 앞에 본네드 붙여놓고 마리아 사진 붙여놓고 그 찬디야. 믿으려면 하나 믿고 우리 예수님만 믿자.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좋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아시안마트 제가 스리랑카 저 과자 살라고 갔더만도 그 친구를 하더라고. 찬디야 이제 우리 예수님만 믿자.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많이 믿으면 마리아도 도와주고 예수님도 도와주고 부처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참 그게 안 씻겨져요. 잘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색깔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 불교 뭐 이슬람교가 우리가 보험 전화 어렵다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데 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험 전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우리 짱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을 안 듣네. 그래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주 시대입니다. 이주 시대. 예,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들어와서 예,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주 시대. 이주 시대의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이주의 정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어와 문화의 단일성을 뛰어넘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제3의 집단이다. 그래요. 두 번째, 자연재해나 인간이 만든 전쟁과 재해, 경제 혹은 교육적 필요와 기회로 인해 생겨난 국제적인 이동이다. 예, 그래서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이주의 시대, 국제이주기구가 정하기를 2015년 국제이주자 3억 명을 넘어 전 세계 이주와 다문화 현상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통계에 보면 국제인자 동향이 갈수록 더 많아,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이주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시는 현상이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왜 복음화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미전자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가장 강한 종교성, 종교의 발상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해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 어렵다? 선교사 신분으로 거기 가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선교사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우리가 공중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그죠?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할 것도 없고 다 이슬람 신앙의 발상지고 힌두교 신앙의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편하게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거의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주자들을, 그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주자들이 저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주자들은 전쟁, 시리아 난민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유럽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뭐 미국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 지역으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은 없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고 장애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랄프 윈터 박사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제가 거기에 적어놓은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변했다. 앞으로는 미전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선교적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현실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고에 있어서 이제 지리적,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정되지 않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움직이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선교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밑에 있는 그 다음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선교 수단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주는, 이주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선교의 도구요, 선교의 수단이요, 선교의 전략이란 사실을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만, 49분 5분만 쉬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전 트립 앱 혹시 보셨어요? 비전 트립 앱. 요거 언어는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해. 예, 언어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언어 적용이 가능해요. 예, 어떤 분들도 가면 놔두면 요거 참 좋아요.
요거 매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양 목사님 우리 입실에 우리 전도 대원들 갔을 때 요거 가지고 친구들 딱 앉아서 요 보여주고 하면 이 참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매번 이거 사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면 자, 잠깐 들어볼래 하면 딱 자기 나라 말로 나오니까 친구들이 싹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자 약속한 대로 이거는 필리핀 과자 같아. 자 약속한 대로 자 문제 드립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전도는 말로 우리가 말로 구두로 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것을 포함한 그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 중에 한글 교실을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뭐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그 선교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네, 자 오십시오, 집사님. 자 여기는 아 이거 아시는 겁니다, 이거. 진절 생강 비스켓. 네, 주사님. 총체적 선교, 그렇죠? 네, 총체적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총체적 선교를 좀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앉아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선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뭐다?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굴로 웃는 것도 선교다. 웃는 얼굴이 선교다.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왜? 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공장에 가서 제조업체에 가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냥 계속 한국 사람들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썩내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우리 만났을 때 활짝 웃어주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큰 위로를.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총체적 선교.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 정말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강조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손 들어서. 네, 집사님. 아, 이해, 인정, 존중. 이해, 인정, 존중. 예, 이해, 인정, 존중인데 그 이해, 인정, 존중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덕목. 이 무엇일까요? 이해와 외국인 이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성경적 가치. 네, 집사님. 세 가지를 했는데. 아, 다 문화 감수성 이런 겁니까? 네, 형제님. 그래서 네, 겸손.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 우리 형제는 덩치가 좀 있으니까 덩치에 맞게 좀 큰 거. 겸손하자. 겸손하자. 외국인 만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자. 그죠? 모르면서 뭐 자꾸 그죠?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고. 외국인 이주민들 그 사람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자꾸만 아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외국인 이주민 만났을 때도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50, 60, 70대 되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죠, 그죠? 똑같이 외국인 근로자 만들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로만 안 돼, 말로만. 우리 한글 교사님 하시는 분들 말 안 놓으시죠? 하면 안 돼요.
나는 얘들이란 말도 못 쓰게. 얘들, 얘들 하면 안 돼. 얘들아. 우리는 얘들 이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친근한 의미로 얘들이라 생각하는데, 외국인 사람, 외국인 친구들은요, 애라 그러면 그냥 문자 그대로 왜 한국어가 어감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애라 그러면 아이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시당했다 생각한단 말이야. 자,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한국어 교사, 한국 교사. 그래,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나는 뭐라고 부르냐? 따라 합시다. 친구야. 쟤는 그게 제일, 친구야. 친구야. 이름 모르면, 이름 알면 이름 부르고. 모르면, 친구야. 눈 크게 뜨지 말고, 말 크게 하지 말고, 놀래요, 놀래. 경기 들어요. 하도 회사에서 한국 사람 공장장들,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눈 크게 뜨고, 윽박 지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한국 된장찌개 자꾸 무라고 신토불이다.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한테 신토불인데, 저한테는 신토불이 따로 있어요. 따로 먹어. 자. 자, 세 번째 문제. 동남아에서 여성이 결혼할 때 남편 집에서 받는 어떤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네, 네, 신부대 맞습니다. 신부대. 네, 오십시오. 신부대. 집사님 초콜릿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어디 동남아에서 막 돌아오셨어요? 썸나슬 밝히시고. 동남아 여행 갔다가 바로 공항에 떨어지가 바로 오신 그런 느낌인데. 자, 신부대. 자, 신부대고요. 그래요. 자, 자, 우리가 외국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슬람들을 대할 때, 이슬람들을 대할 때 왠지 모를 공포. 야, 이슬람들 미국에서 말이지 무역센터 테러 해가지고 다 죽이고 지금도 보니까 막 저기서 싸움박질하고 있고 막 테러하고 이러던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런 어떤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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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지금도 라마단 하고 있는데 라마단이 4월 10일쯤 맞춰요. 그럼 그 뒤에 이드라고 해서 자기들 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래. 제가 지금 이드에 가기로 지금 세 집이나 약속을 해놨습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우리 같이 밥 먹을 거예요. 얼마나 환대를 잘해주는지, 얼마나 환대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일컫는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 손 들고. 자,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무차별적인 좀 그런 공포심을 가지는 태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이슬람포비아. 이슬람포비아. 그죠? 이슬람포비아라고. 네, 그래요. 자, 이슬람 포비아. 그렇습니다. 이슬람 포비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슬람 포비아 우리가 그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 그죠? 들려오는 소문. 어떤 일어났던 극단주의 일부 그룹에서 자행되는 그런 현상들을 그냥 그거를 표준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야, 이슬람은 다 테러 집단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얼마나 이슬람 친구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바는요, 정말 신앙, 이슬람 신앙을 정말 잘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그런 친구들이 약속도 잘 지키고 진짜 믿을만 해요. 그게 뭐냐? 종교가 가지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거든. 종교의 보편성. 그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가진 어떤 종교적 보편성에 의한 그 어떤 그 덕목들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우리 부조염들을 자꾸 퍼나르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자,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이 결혼 이주 한국에 와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가지는 비자는 무엇입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처음에 가지는 한국에 왔을 때 갖는 비자의 명칭은? F6.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F6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후에 이제 점차 1단계, 2단계 교육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교육을 밟아가서 나중에 국적도 영주권도 취득하고 국적도 취득하게 될 때 밟아가야 되는 그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밟아가는 5단계까지 밟아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집사님.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오, 이거는 집사님 스리랑카
하와이안 쿠키입니다. 하와이안 하와이안 쿠키. 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분발하십시오. 아, 두 개 남는데 이건 둘 다 필리핀 과자네요. 필리핀 과자. 권사님, 권사님, 파이팅. 자, 파이팅. 자, 외국인 근로자. 자, 외국인 근로자. 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회사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회사로 사업장을 옮겨요. 그 옮기게 될 때 옮기는 기간을 정해뒀어요. 몇 개월입니까? 회사를 옮기는 구직 기간. 3개월. 네, 맞습니다. 3개월. 3개월. 아,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아, 칠리 치즈. 네, 그렇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요. 최근에 작년 9월 달에 새로 하나 변경된 법이 있는데 이제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오, 그 경상권, 뭐 호남권, 충청권, 경기권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권에 있는 친구들이 경상권에만 움직이라. 예, 경상권에 가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도 우리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친구들이 어디가 일이 제일 많을까요? 응? 외국인 근로자들 일할 수 있는 곳도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그것도 결국 서울 쪽이 제일 많은 거라, 경기도에. 다 그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입국한 친구들, 그 전에 입국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옮길 수 있어. 근데 2, 3년 9월부터 온 친구들은 영남권, 부산에 온 친구들은 아마 대구까지 정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네, 저쪽 서울 쪽으로 못 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이해는 돼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참 입이 대빨 나오게 됐죠. 참 그래요. 자, 우리 자 마지막 딩동. 자, 딩동. 자, 딩동. 자, 이걸 어느 문제를 내야 잘 냈다고. 자, 자 결혼 이주 여성 하나 더 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자, 결혼 이주 여성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남편하고 이혼을 해요. 한국 남편하고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F6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 예.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남편이 혼인관계가 유지될 동안에는 그 남편이 보증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때문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거기 어떤 경우일까요? 이혼한 이주 여성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자녀로 인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자녀 양육. 자, 하나 더. 자, 손 들어. 하나 더. 아니, 손 들어. 손 들어. 아, 얘 면접 교사.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면접 교섭권. 아, 이제 잘하시네. 면접 교섭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주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이주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들에게는 이 절벽 같은 상황입니다. 절벽 같은 상황,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한 거야. 그럴 때 누가 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가.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치, 내가. 우리가 아니고 내가. 내가. 그죠? 내가. 자, 내가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주민 선교의 장점과 교회의 역할. 이주민 선교의 장점과 교회의 역할 봅시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이 이주민 선교는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응? 우리가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의 선교의 가치,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가치는 지금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전도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
종족과 아직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도된 종족들. 우리 한국 땅은 미전도 종족입니까? 전도 종족입니까? 전도 종족이죠. 그렇죠. 미국은 대부분이 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전도 종족입니까? 전도 종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어느 쪽에 집중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선교사 재배치. 선교사 재배치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셔너리 리로케이션. 아, 보니까 너무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 많아.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선교사를 안 받아줘. 미전도 종족 지역의 대부분은 불교의 발상지, 힌두교의 발상지, 이슬람의 발상지, 힌두, 불교, 이슬람이 법적으로 국교로 정해진 나라들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공공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다? 추방된다, 잡히간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밑에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계속해서 보내야 돼요. 자, 나는 앞으로 3년 안에 해외 선교사로 갈 계획이 있다 없다? 아니,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요, 쇼텀 프로그램 1년 6개월 갈 수 있는 것도 많아. 저는 곧 갈 거예요. 네, 선교지에 한 1년 갔다 올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제가 우리 OM, Operation Mobilization 선교회는요, 그 배, 로고스, 둘로스, 쉽이 있거든요, 배가. 그래서 거기에는 6개월도 받아요. 1년도 받아요. 막 가고 싶은 눈빛이 막 일어나네. 가고 싶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저희 선교에 제가 지금 하나 딱 목표로 하고 있는 그거 하나 해놓고 나면 한번 갔다 올라와요. 목사님, 제가 선교시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권사님 같이 갈랍니까? 우리 권사님 가시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90년도에 제가 OMC 가보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국가들의 그 60, 70 먹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은퇴하시고 나서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은퇴하시고 나서 집사님 은퇴해봤죠. 집사님 은퇴하고 말고 뭐 주유소 가서 뭐 주유할 겁니까? 아파트가 경비할 겁니까? 먹고 살 돈 좀 아껴갖고 선교지 가입시다. 조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장벽 선교.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무장벽 선교. 제가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장벽 선교. 두 번째는 뭐다? 가성비 선교. 세 번째? 총동원 선교. 아, 이 단어, 이 용어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좋잖아요. 무장벽 선교, 가성비 선교, 총동원 선교. 이주민 선교의 이 장점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미전도 지역에 가려니까 그렇게 장벽이 많아. 너무 장벽이 많아요. 안 받아줘. 하다가 쫓겨나와. 잡혀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친구들이 지금 21세기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주의 시대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주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시다. 이주의 물결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미전도 종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신다?
그래도 복음이 열려있는 지역으로 막 퍼내시는 거예요. 막 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 땅에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막 보내시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 장벽이 없어. 법적인 제한이 없어. 법적인 제한이 없어. 여러분 그 입실에 가서 전도 하다가 집사님 그 지난주에 집사님 두 분 경찰서 잡혀갔죠? 안 잡혀갔습니까? 안 갔죠. 그래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잡혀갈 이유가 없어. 파키스탄 친구들에게 보험들, 우즈베키스탄 친구 보험들도 안 잡혀가 안 잡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잡혀갈까 싶어서 혹시 한글교실 교사로 안 오시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실에 가서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파키스탄 친구들의 보험들은 안 잡혀가.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아직 선교지에 가서 한번 선교 안 해보셨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라. 한번 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생각을 못 해요.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 사라 선교사님, 어디에서 사회 가셨죠? 그죠? 중국에서 우리 사라 선교사님도 어떻게 추방당하셨죠? 우리 저 어디 계신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추방당하셨죠? 진짜 군대 오셨는데 박수. 선교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수고하셨어요. 선교사님 지금 이제 입실에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 어때요? 정말 열려 있지 않아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럼요. 엄청난 기회.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이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e the most opportunity.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는 말은 그냥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결혼 이주 여성이 왜 들어왔어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땅에 왜 왔습니까? 예? 아, 한국에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한국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왜 들어왔어요? 예?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죠? 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들어왔어요? 한국에 예? 돈 벌라고 또 한국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악한 거야 이거. 이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결혼 이주 여성이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한국에 뭐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왜 왔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벌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딱 한 수 깔고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들도 한국에 돈 벌러 왔다 잘 살라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약간 딱 알로 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외국인 이주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본 기초가 먼저 딱 잡혀야 돼. 기초가 하나님이 선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야 우리가 귀하게 생각이 들죠. 돈 벌러 왔어요. 우리 애들 없어서 애들 낳아주러 왔어요. 일자리 뭐 찾으러 왔어요. 그래 생각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벌써 그런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가성비 선교. 가성비 선교. 가성비 선교. 여러분 가성비 좋다는 말 쓰시죠? 네, 가성비.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물론 계속 보내야 됩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거 가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사역비 생활비 보내는 것들 생각해보면 너무
근데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러나 한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이주의 시대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비용이 몇 분지 일? 그 나라 언어를 익히면 좋지만 자기들이 먼저 한국말 배우겠다고 오네. 우리가 그 사람들 문화를 다 배우고 조금씩 익혀주면 좋지만 자기들이 한국 문화를 좀 알겠다고 또 찾아오네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 비용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백분지 일, 천분의 일, 만분지 일만 우리가 여러분 입실 가는데 비용 얼마 듭니까? 한 1200원 토큰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입실 가는 거 시간 조금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태국 가려면 비행기표 못해도 한 100만원 해야 돼. 가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 가성비 갑의 선교다. 따라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가성비 갑의 선교다. 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이런 선교가 없어요. 최고의 선교 전략이야. 최고의 선교. 무장벽 선교.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어. 아, 완전히는 아니야. 우리가 치러야 될 게 조금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던 그런 이해와 인정과 존중, 사랑과 겸손과 황금률의 정신, 태도, 이 하루아침에 안 갖춰져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야.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어떤 선교예요? 총동원할 수 있는 선교다. 총동원할 수 있는 선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참 우리 한글 교실에 이 교사로 하시는 거 참 좋아요. 어머니 같잖아. 그죠? 네, 어머니 같지. 다다다다. 저는 우리 그 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특별히 결혼 이주 여성들 친정 어머니가 되자.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아까도 우리 최영봉 목사님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교구의 구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권사님들하고 매칭, 뭐 바나바 그런 것도 하는데 친정 엄마 짝짓기 운동 한 2주에서만 다 그래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들, 특별히 애들 양육하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거든요. 쩔쩔매거든. 그것도 대화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도 좀 먹이주고 할 거 많죠?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하실래요? 하고 있다. 아멘.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지난번에 조금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하다고 일하니까 권사님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총동원 선교. 제가 지난 그 번에 제가 우리 교단에 전도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뭐 했냐면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간을 우리 총회의 다문화주일로 정합시다. 다문화주일로. 그래서 그날은 일부 대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일학교에서 이주민에 관한 선교, 이주민 선교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로비에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주민들, 베트남, 뭐 캄보디아 친구들 자기들 뭐 자기 나라 옷 입고 오라 그래. 그리고 그 앞에다가 자기 나라 사진들 다 가져오라 그래. 그날은 누가 주인공이야?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나 그 나라 음식들 샘플링 해가지고 다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 교인들한테 맛보게 하는 그 친구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거야. 늘 한국 사회에서 을 중에 을로 살다가 그날은 뭐예요? 갑이야, 갑. 자기가 대장이야. 옆에서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네.
근데 또 어느 또 집사님이 아 이거 뭐고 이거 냄새난다 치하라 이러면 바도 딱 빼는 그러기 전에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교육을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면 에? 교육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총동원 총동원 선교를 할 수 있다 우리 다 우리 주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 주일 학교에서 그래서 다문화 감수성 한국에서 우리 5년에 한 번쯤인가 이 다문화 감수성 조사를 합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문화 감수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가들은 벌써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외국인 아이들하고 막 어울려서 같이 놀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별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별로 구분되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른일수록 이게 낯선 거라. 우리가 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에서 이 외국인 친구들을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다르고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질감들, 그런 벽들을 느껴서 이 다문화 감성 조사를 해보면 이 점수가 낮아요. 낮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다문화, 우리 그 주일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에 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성교도 성교에 관한 말씀들도 하면서 우리 성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이주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그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성교를 감당했던 뛰어난 성교사 누굽니까? 디모데, 어이 훌륭하십니다,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 다문화 가정 자녀예요. 디모데 다문화 가정 자녀. 자, 네 번째 봅시다. 자, 그래요. 우리 이주민 선교의 장점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읍시다. 타이틀만 1번 무장벽 선교, 2번 3번 총동원 선교. 그래요. 무장벽 선교, 가성비 선교. 총동원 선교. 자, 제가 이거 특허 안 걸어놨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가 이거 특허 안 걸게요. 이거 마음대로 쓰십시오. 무장벽 선교. 장벽이 없어지는 선교야. 아, 이 장벽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두 번째, 가성비 선교. 이것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정들, 하, 선교사님들 가정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모님들 선교제에 가서 그 당하는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힘든데 그 대가는 치르는 그 코스트가 그 비용이 얼마나 큰데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안 하려는 내가 문제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돼, 내가. 누가? 내가. 아니,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한 가정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가정. 여러분, 한글교실에 많이 오는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니까, 시간이 지나오면 다 놓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명만 딱 있으면 오히려 그한테 꽉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너무 아쉬워 때때로. 한글 교실에 우리 강사님들도 우리 누구 그 많이 오는 중에서 한 명 정도 딱 우리 경상도만 하는 거 있지? 굿을 치게 할 때 어쩝니까? 딱 집사님 뭐라 합니까? 딱 꼬라가지고 딱 꼬라가지고 막딱 치는 거라. 한 명만 다 하죠. 자, 네 번째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주민을 이해하고 자 다시 이주민을 이해하고 아니 좋은 친구가 되기 전에 자 이해하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도 해야지. 이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좋은 친구가 되자. 그죠? 이해와 인정과 존중.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죠. 존중. 여러분, 그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그 사람에게 교회를 한번 가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갑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뭐 할 수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떡 하나 생기면 떡 한쪽을 제가 또 갖다 주고 뭐 커피 한 잔 마셔 또 커피 대접하고 또 밥 사주고 그죠? 그래가 간신히 간신히 교회 한 분 모시고잖아요. 외국인 이주민들도 따라합시다.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다. 도와줄 때 잘 줘야 된다. 도와주면서 생색내지 마라. 도와주면서 괜히 도와주는 냄새 풍기지 마라. 도와줄 때 겸손하게. 못 쓰는 물건 도와주면 안 된다. 아, 한 번은 교회도 광고를 해가지고 뭐 집에서 외국인 친구 나는 옷하고 뭐 안 쓰는 뭐 생필품들이 있으면 모아달라 했더만, 와이구야 가져왔는데 비누를 갖다가 20년 전에 있던 걸 막 어디서 꺼내왔네. 다 가져왔네. 치약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5년이 지난 걸 다 가져왔네. 집에 있던 거 안 쓰는 걸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좀 열이 받아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이런 걸 보냅니까? 라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좀 사귀었죠. 아, 이건 좀 심하다.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내가 못 쓰는 거는 이주민들도 못 쓴다. 내게 좋은 것은 이주민들에게도 좋다. 내게 좋은 걸 줘. 좋은 걸 줘. 안 좋은 건 아예 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울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주민들이라고. 쟤들이 뭐 알겠나? 자들한테 이런 거 줘도 되지. 뭐. 참 못 사는 나라에서 왔고 돈 벌러 왔고 자꾸 그런 이주민은 다 따라합니다.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보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주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주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 저희 성경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좀 잘 대해주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기도하려 그래. 목사님 언제 기도해요? 기도하려 그래요. 이제 불교나 이런 친구들은, 불교도나 이런 친구들은 그 마음에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거 이제 벗겨내는 그게 이제 큰 숙제지. 그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 믿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다 믿고 이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 그 친구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 우리 한글 교실에 오는 우리 친구들 그죠? 캄보디아 친구들, 스리랑카 친구들 그 친구들도 교회 오면서 알아요.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교회 오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 갔을 때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까 드렸던 비전 출입 앱을 한번 또 잘 들리시면 완벽하게 보험 제시가 됩니다. 마지막에 사역리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접 기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불교에나 힌두교권에서 온 친구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아이고 예수 믿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죠? 그 친구들은 또 자 우리 다섯 가지 역할, 교회 역할, 역할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몽자, 참여자, 중재자, 촉진자, 증거자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자, 계몽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증거자, 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예, 그것만 선교가 아니로 예, 우리가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뭐 어떤 선교를 하자? 총체적 선교를 하자. 총체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을 하죠. 홀리스틱 미션. 그래서 여러분 계몽자의 역할. 자, 계몽자의 역할은 뭡니까? 이주민의 인식 전환에 우리가 좀 앞장을 서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교구에 갔을 때, 구역에 갔을 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예요. 여러분이 스피커. 여러분이 대변인이에요.
여러분이 계몽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나는 계몽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뭐 실망하는 건 내 몫이고 손 드는 건 여러분 몫이고. 어쨌든 이주민 인식 전환에 앞장서자. 이주민의 인식 전환에 앞장서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친구들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지금 김해에, 김해 또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한번 이주민 비전 트립을 한번 시켰더니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저기 입실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한번 시켜줘요. 입실에 안 가보시면 손 안 들어요. 입실에 안 가본 사람들. 아이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가보고 나서 말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다 데리고 한 그게 비전 트립이에요. 비전 트립. 비전 트립으로 베트남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가셔도 돼. 그러나 제가 국내 비전 트립, 이주민 비전 트립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울산에도 뭔가 이슬람 사원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보세요. 거기로 이주민 비전 트립. 비전 비전 트립. 울산에만 있어. 울산 한번 데리고 다니는 건데 지금 현장에 뭐라 한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거다. 한번 딱 가보면 쇼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자, 이주민 인식 전환에 앞장서자. 그래서 이주 근로자들 이주재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구에 가서 구회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주민 인식 전환에 앞장서는 거. 계몽자. 그래요. 참여자의 역할을 하자. 참여자. 이주민 지원을 좀 선도하자. 이주민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 저 집사님, 제가 참 우리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게 친구들 또 한글 교실 오는 친구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데려가고 친구들 병원에 또 데려가고 그런 또 병원에 아파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전들도 아기 가졌을 때 병원에 갈 때 좀 같이 따라가주고 우리 권사님 따라가세요. 같이 따라가서 그 아기 가졌을 때 제일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그죠? 우리 한국 여성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집사람 아기 가지고 너 임신 가졌을 때 12월 달에 복숭아 먹고 싶다고 어쩔 거에 나가서 과일집을 몇 군데 돌아도 복숭아가 있나 그래. 복숭아 통조림 사가려고 왔다가 보자 통조림 또 내한테 던지더라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던졌다는 거는 제가 좀 뻥을 친 거고 굴리프더라. 굴리프 이게 뭐고. 그만큼 여성들은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고 주변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경험하신 것들이.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또 아기 낳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자, 권사님 결혼 이주 여성 친정어머니 제가 부담스럽게 지금 딱 한 분 한 분 딱 집어가지고 그죠? 네. 좀 그렇게 하세요. 이주민 지원을 선도해 준 그것도 구청이나 친구들이 보면 또 막 내한테 문자 보내요. 뭐냐면 뭐 구청에서 뭐 옛날 코로나 그래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게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것도 또 애들 또 학교 지원금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한부모 또 뭐 지원금 뭐 이런 거 많이 있어. 우리 한국에서 참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그런 거 데리고 같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가고 구청에 가서 좀 행진이 서류들 도와주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한국에 10년, 15년 살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요. 그 친구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그래 이주민 지원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이나 이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참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만큼 이주민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니까 그렇죠?
행정은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끝마치지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도와줄 때 참 그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중재자. 이주민의 친구 되는 거 친구. 그래 앞에 다 하는 친구가 되는 거 친구. 친구야. 자, 따라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자, 옆에 보고 하세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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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붙어야 돼. 입에 붙어. 입에 안 붙으면 야 그러네. 외국 친구들 이렇게 와 있으면 야 이러는데 야. 아들 기분 확 나빠. 빈정상하네. 친구야. 친구가 되는 친구. 친구 베스트 프렌드. 그죠?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친구. 그래서 문화 적응 상담자가 되고 이주민 가정 멘토가 되고 사회 통합 중재자가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역할들이 많고요. 병원이나 요즘 제가 하는 거는 또 보험.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한국에 와 있는데 보험 이제 어떨 때 보면 보험 하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 중에 또 조금 꼬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과한 보험을. 그래서 제가 딱 보험사 한 사람 딱 정해놓고 믿을 만한 사람 앉아라 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보험 정서 다 가지고 오이라. 다 체크해가 조절해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한국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경제 교육도 우리가 해주는 경제도. 보험도 좋은 보험 아들 너희 이제 교육에 교육 보험도 들어라 뭐 이런 안보험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자, 촉진자. 자, 읽습니다. 시작. 이주민 장점을 극대화하자. 그래요.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삶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즐거움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즐기는 거예요. 혹시 그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뭐 생일 파티 한다 할 때 한번 가보신 분? 생일 파티 뭐 결혼식 자기들끼리 뭐 결혼식 한다 할 때 뭐 이래 한번 가보신 분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 친구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그런 파티들이 있어요. 그죠? 입실에 보면 입실 그 슈퍼마켓 그 보면 토요일만 뭐 엄청 사가잖아, 그죠? 예, 그게 이제 가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먹고 죽겠다는 거야. 밤 새도록 이제 파티하는 거야. 그럴 때 이러면 같이 가보세요, 같이. 예? 한국 있으니 나도 가도 되나? 그러면 웰컴한다고. 걔들이 자기들이 싫어할까봐 말을 안 하네.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야, 오늘 저녁에 파티하면 내가 가도 되나? 어, 선생님 오세요. 그럼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요. 한 발자국 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나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주민 장점을 극대화하자. 자, 증거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선교를 극대화하자. 여기서 나옵니다. 무장벽 선교, 가성비 선교, 총동원 선교.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뭐 대형교회는 이미 그 한글교실 또 캄보디아 예배부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부장집사님 한번 입실에 가서 부장집사님 거 가서 참 우리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날 참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이주민 선교 우리 대형교회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역사를 좀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2004년도쯤에 시작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어떤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뭐 이주민 선교를 해서 뭐 그 중에서 잘 신앙의 양육이 되고 제자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마음들 다 있죠. 그리고 자원 사역자가 나와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신학 공부까지 하고 뭐 목회자가 되어서 역파송한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근데 우리 대형교회가 그동안 2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참 그래도 저는 잘 버텼다. 저는 이주민 선교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다 보면 저희도요 외국인 친구들도 어쨌든 쫙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그 찬송을 참 자주 들은 찬송이 항해자, 혹시 아십니까? 시와 그림의 항해자. 아, 그 찬양 아무도 모릅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 주여 이 손을 놓지 마소서, 이 넓은 항해의 끝에 갑니다.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가 이주민들 손을 안 놓으면 또 이주민들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날 식사하면서 우리 대형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하다가 뭐 제대로 잘 안 돼, 뭐 큰 열매가 없어, 이러면 그만두고. 이주민들 뭐 우리도 지원 내보고 한겨울시도 해봤는데 뭐 잘 안 되더라, 뭐 그래서 그만둔다, 뭐 소용없다, 퍼주기 아니냐, 뭐 한 대 무슨 열매가 있냐, 무슨 결과가 있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잘 버티고 끝까지 하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못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혼들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20년의 세월 동안 참 너무 훌륭하게 정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 말씀대로 행해 오셨는데 저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